그냥 집에 책방에 많이 잘 되는 것도 그동안 모은 돈이랑 대출금이랑 합해서 전세 5억 5천 6만 원. 수출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좋은 기운으로 어떻게 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 장이. 일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셨지만 켜봤습니다. 그냥 자기 전에 켜봤어요. 심심해서. 네, 지금까지 이랬어요. 왜 앉으세요, 모두들. 아, 그러게, 월요일인데. 월요일인데, 다들. 안 자요? 자야 될 텐데. 출근하셔야 될 텐데. 그래도 오늘 주무셔야죠. 내일을 위해서. 제 라이브 때문에 저기 월요병 생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라이브 다 보고 자면 빨리 꺼야 되겠다. 수능 끝나서 백수. 으흠. 정강에서 밤낮이 바뀌었구나. 최애 잠옷입니다. 최애 잠옷. 구해줘 음질 보조. 오,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지? 네, 목소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을 하고 와가지고 목이 조금 잠겼어요. 목이 조금 아프고. 그래서 그냥 자기 전에 잠깐 켜봤습니다. 저 때문에 월요병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몇 시지? 좀만 하고 꺼야 되겠다. 우리 팬분들 오늘 주무셔야 되니까. 네, 아픈 건 아니고 오늘 목을 조금 많이 써야 되는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이 조금 잠겼어.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펜트하우스 안 봐요. 가습기 켰습니다. 여러분도 가습기 키고 주무세요. 겨울철에 목관리, 코관리, 기관지 관리 필수입니다. 안 싸우면 다행이야. 재밌으셨나요? 물 많이 마셨습니다. 여러분도 물 많이 드세요. 장작 저도 그렇게 잘 뺄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 잘 되더라고요. 역시 세상엔 하기 전에는 다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또 별거 아닌 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레 겁먹지 마세요. 생얼이에요. 어두워서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쵸. 도토리도 열심히 찾았고 물도 잘 피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길 바라면서 나쁜 일은 하나도 없이 좋은 생각만 가득하시길 기도 바라겠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연말 연초지만 정말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꼭 가지시고 외출을 자제하시면서 잘 자신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자기가 아프고 힘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안 다치고 건강해야 자기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이 최선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엄청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따뜻하게 옷 입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네,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이 조금 쉰 것 같아요. 머리가 많이 자라서 앞머리를 조금 잘랐어요. 앞머리를 더 예쁘게 기르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TMI였습니다. 여러분도 미지근하고 미지근한 물, 목 건강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으니까, 또 너무 뜨거운 물보다 적당한 온도의 물이 가장 좋기 때문에 물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사지나 안전한 사람 맞네요. 여러분들이 인스타 라이브를 좋아해 주시니 좋네요. 자주자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할까 말까 하다가 자기 전에 잠깐 킨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 좋네요. 지금 곧 있으면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출근하실 시간인데 1500분이나 지금 이 시간에 1500분이나 제가 안 지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빨리 꺼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잘생겼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생겨질게요. 화이팅. 침대예요, 침대. 진짜 완전 너무 잘생긴 거야. 세상에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더 잘생겨줘야지. 이거는 안 돼. 아직 먹었어. 일단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잘 관리해서 잘생겨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섹시해지고 더 매력적인 여러분들의 연예인 가수 하이라이트 이기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미 섹시하다고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십니다. 더욱더 열심히 섹시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알 수 있도록. 아무튼 네, 자기 전에 가본 거에서 여러분들 얼른 주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자다 깨신 거라면 죄송하고요. 출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잘 주무시고 좋은 시간 되시고 내일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햇살 요즘 햇살 같다고 해주시던데 감사드려요. 아, 두준 오빠는 엄청 코 골던데 오빠는 절대 코 안 고시나요? 그거 코 본 거 두준이가 웃자고 장난친 거였는데 그렇게 진짜 자는 것처럼 나왔더라고. 두준이 그게 장난친 거예요. 편집의 힘. 더 햇살 같은 웃음을 자주자주 실제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준이랑 정말 힘들었지만 재밌게 잘 다녀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잘 자고요. 다음에 또 할게요. 잘 자요.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